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닥이 3% 이렇게 빠졌어요. 쭉 밀려서 끝이 났고 또 간밤 뉴욕장도 쭉 밀렸더라고요. 1, 2%대 낙폭 적지 않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크게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시장 하락의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많이 팔아서. 사는 사람은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손 우리가 나가는 개인 투자자야? 거죠.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일부 IPO 종목이 이제 그 대형 IPO가 끝나고 나면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종목의 밸류가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보통 아무래도 과거에 그렇죠. 보통 IPO라든지 특히 이제 M&A도 그렇고 이제 이런 대형 IPO나 대형 M&A가 끝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밸류 부담이 높아지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밀린다. 그럴 경우는 이게 어떤 시장에 있든지 간에 주변부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높은 밸류를 이제 부담을 갖고 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이 좋으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걱정해요. 예, 특히나 이제 이게 많은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맨날 나왔던 소리인데 뭐 영향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라고 하는데 일단 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럽 쪽에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3월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 봉쇄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되고 나면 문제는 누가 걸려서 누가 사망할지 모르는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수요는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매매 그 제품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도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무조건 이동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하고 연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ECB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전망 자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지표들을 보니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코멘트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시장은 뭐 그에 신경 안 쓰고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었다라면 그 밸류 부담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간밤에 트럼프가 언론 중에 그 헤드라인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겠다. 그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야, 그냥 두겠다는 근데 이제 거죠.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통제를 하는 순간 경제 자체를 봉쇄한다는 건데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다 이제 그걸 통제하는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의 실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란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선거라는 것도 중요해요. 권력욕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목숨이 벌써 22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거죠. 이게 정치,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치는 너무 소중해서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소중해서. 그게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영어를 쓰게 됐던 게단한표 차이였잖아요. 안 그랬으면 프랑스어로 썼을 텐데. 아무튼 네. 뭐 잡다한 걸 많이 알아. 그래서 좋아. 좋아해요. 좋아 그런 거. 그래서 한 표의 소중함 그걸 네. 알아야죠. 일단은 그한 표의 소중함이 지난 2000년도 플로리다 사태 때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뭐 크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IT 버블 이슈가 있었지만 나스닥 위주로 해서 매물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흐름을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뭐 이제 좀 이따가 대선 얘기도 하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이 사전 투표소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좀 맞아요. 포석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법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 초반에 하루 출발합니다. 네. 지표도 나빴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그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상황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슈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주목할 게 있었어요. 어제 독일 증시가 3.7%나 폭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 SAP라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독일에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주는 우리 ERP라는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20% 넘게 급락을 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SAP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에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난 여름에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4분기 때 상당히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성과 현금 중요, 현금의 중요도를 더 높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 나왔었냐면 지난번에 IBM. 네. IBM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IBM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해요. 네. 자, 그러면 많은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안정성과 현금을 중시 여긴다. 그 말은 결국은 노동자들 정리해고하지.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광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이게 알파벳과 페이스북 지난번에 이제 일부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 SAP의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보면 이쪽으로의 광고 수익 이번에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분기 때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쪽이 대부분 다 급락을 해요. 이게 결국은 시장 자체는 그 코로나 이슈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SAP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특히나 이번 실적이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이던스뿐만 아니고 그것이 경기 위축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주들이 급락을 하고 여행,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선, 그다음에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급락을 하죠. 대신에 이제 그 좋은 것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네.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서 뭐 올랐고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 그다음에 그 에봇 이게 그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양호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그 고연령층 이쪽에 면역 체계가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한 2% 정도 올랐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낙폭이 좀 제한됐던 그게 이제 어제 미증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코로나 이슈가 일단은 하락 출발하게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는 향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네.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실적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다음에 얼마만큼의 더 증가할 것이냐, 더 개선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 이렇게 유럽이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봉쇄가 좀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 대유럽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있지만 중국의 이제 공업이 오늘 발표가 있는데 네. 그게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긍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은 하겠죠. 네.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 삼성그룹들을 제외하면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공업이익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오중전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여기에서 낙폭을 뭐 키우거나 아니면 그걸 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 뭐 낙폭을 좀 축소하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또한 그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 증시에 좀 집중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먼저 얻어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3분기 GDP 나왔어요. 전기 대비 1.9% 예상치에 부합한 그렇죠.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 정도라고. 예상치가 -1.9였으니까 거기 부합했고요. 근데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 이제 저게 문제죠. 이제 중국 공업이익 쪽. 그래서 이제 MSCI 한국지수 ETF가 1.6% 정도 빠졌고 신흥지수 ETF가 한 1.3% 정도 빠졌으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진 거 있잖아요. 0.7% 정도 빠진 거를 감안해 보면 뭐 많이 빠져봐야 한 1%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좀 오늘이 벌써 10월 27일인데 이렇게 되면 대체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나왔다. 이번 주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로 생각되는 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기업 그 미국의 대선. 대선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어저께 부랴부랴 그냥 대략적으로 리서치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슈 분석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 시나리오를 좀 적어놨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내용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반적으로 대규모 재정적 확대 기대는 높아요. 근데 그 코로나 이슈가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사망자 추이가. 그러면 그 코로나 이슈를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봐야 이게 돈만 받고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코로나 통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핀셋 봉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거나 그 표 차이가 되게 좁을 경우에는 시장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2월 달에 S&P, 1월 달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의회 권력을 나눠 갖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되면 재정정책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패드 쪽에서 통화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패드가 나빠지면 사줄 것이다. 이런 저기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저기 통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재정 규칙을 써야 되는데 재정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분점이 돼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런 경우에는 국회 그 미국 의회 의원들도 좀 배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하나가 아니 공화당 주지사가 의원들 다 사퇴해라. 막 그 난리를 쳤거든요 어저께. 아유, 빨리 국적을 한번 바꿔볼까?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